아, 다들 안녕하세요. 네, 사이버 앞방입니다, 사이버 앞방. 저는 일단 캠을 못 가기 때문에, 문지영 캠만 까고, 문지영 표정을 볼게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문지영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뭔, 갑자기 문지영이, 뭔, 코인을 갑자기 한다길래, 제 테더를 넣어서 2억을 맞춘다면 오늘, 단타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두당 이제 플러스 3천이 되거나, 마이너스 3천이 되거나, 일단, 그때까지 할 겁니다, 일단. 장이 별로 좋진 않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해볼게요. 네, 문지영 티코 들어갈게요, 형님. 안녕하세요, 님. 아, 일단은 시청자분들, 이거 그래프가 지금 가운데 여기 있잖아. 여기서 빨간불이 올라가는 거 먹는 건가? 아, 형님, 형님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려면은, 일단 간단하게 형님, 빨간색이 뱅커예요, 뱅커. 이 초록색이 플레이어. 뭔 말인지 아시죠, 형님? 형님이 이 다음에 플레이어가 뜰 건지, 뱅커에 뜰 건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형님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드리자면, 그런 느낌이에요, 형님. 근데 왜 저게 녹색이랑 초록색이랑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지? 아니, 바카라도 플레이어 뱅커 번갈아가면서 나오잖아요, 형님. 아, 시세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거네, 저게. 그죠. 자, 여기, 이거는 형님, 플레이어 장출이 나온 거예요, 형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시청자분들, 저는 일단은 1억으로 마이너스가 4천만 원이 되든 플러스 4천만 원이 되든, 플러스 예, 그렇게 좀 4천? 진행을 좀 할게요. 그러면은, 두 명이 합치면 8천이네, 형님. 8천이지. 2억으로 8천 만들긴데, 야, 이거 그러면은 형님 일단은 좀, 시간이 좀 먹으면은, 예. 걸릴 수도 있어요, 형님. 이게 코인이 좀 지루한 싸움이어서. 일단 형님, 자산은 좀 입금할게요. 지금 2억이 안 돼가지고. 저 일단 2억을 한번 딱 이게 체크해서. 뭐 얼마나 걸리는 건데? 바로 얼마 그럼 걸릴지 벌어가자. 모르죠, 나도 형님. 같이 변동이 돼야 있으려나? 되는데. 형님, 주식도 가격이 변동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코인은 좀 시세 변동이 빨라가지고, 그럼 금방금방 우리가 지금 바뀌어요, 형님. 잡는 게 숏이냐, 롱이냐? 아, 그건 이제 정해야죠, 형님. 일단 자산을 좀 넣고. 숏으로 했다가 롱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 이게. 일단 숏을 걸어 놓으면은 그 숏을 팔 때까지는 롱을 못 잡아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 뱅커 까는데 플레이어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형님. 하여튼 시원시원하게 해라, 시원시원하게 부담하지 시원시원하게, 말고. 형님. 자,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제가 있던 거거든요, 형님. 1억 넣어가지고 어저께 방송 지금 한 2천 조금 넘게 먹어놨거든요. 일단 이 돈을 빼고 2억을 넣을게요, 형님. 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 2억을 좀 넣을게요, 형님. 일단 빵으로 만들고. 오늘 그래서 결론은 8천을 먹거나 8천을 뒤지거나 하나로 갈게요. 고배를 때리든 한 방에 가든 시원시원하게 할게요. 저분은 돈 많냐고요?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모바일 게임에 100억씩 써요. 뭔 말인지 알아? 저를 처음 보시는 분 같은데 나는 이 핸드폰 모바일 게임에 100억씩 써, 100억씩. 1억? 종이 쪼가리야, 휴지 쪼가리야. 다르면 화장실에 있는 휴지 두루마리야, 나 같은 경우는. 뭔 말인지 알지? 나눠서 1,3. 그러면 15만 3,491 테더 이거 넣어서. 자,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4천 먹고 내일 강남 가고 쇼핑 싹다 합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그게 여름용 맞죠, 양 형님? 사이드에 그냥 이렇게 콱콱 잡아갖고 바로 갔다는 그게 쇼핑 맞죠, 한다니까. 형님? 나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야. 돈 모으는 방법도 모르고 다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장 가갖고 루이비통 매장 싹 가갖고 야 이거 매니저 2명한테 이거 사이즈 엑스라지 이거 딱 손가락질만 한다 깔끔하게. 4천만 원? 그래.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2분 컷이야, 2분 컷. 돈쓸 때도 시원하게 씁니다,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가지죠, 형님. 형님, 위즈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돈이 들어가 안 나오잖아요. 안 코인에 나오지.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어요, 형님. 이제 이겨도 저희는 이겨도 게임이지. 이긴 게 아니에요, 형님. 거기서 뭘 뽑든 결국에는 망해요. 하지만 코인은 기회가 있다. 내가 진작 코인을 했었어야 돼, 이거. 아, 문중이 했으면 지금 저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형님. 맞지. 형이 이런 또, 이, 매사기가 있기 때문에 촉이 장난이 아니거든. 오늘 문지혁님 촉을 좀 빌려서 한번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원래 이게 또 초심자의 행운이란 게 있어서 그렇지, 무조건 충분히 있지, 초심자 행운. 가능하거든요, 형님. 바카라 같은 것도 무조건. 형님 초심자의 행운이 있잖아요, 형님. 무조건이지. 처음 가서 이제 할줄 모르면 무조건 이기지. 그냥 따라서 하실 거면은 일단은 뭐 안마를 가든 마사지를 가신 다음에 본인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3분 컷, 5분 컷. 오늘을 갔는데 왠지 1분 30초 만에 끝났다. 그럼 숏을 걸어. 뭘 갔다가 인생을 갔다가 뭔, 가미를 하려고 하고 예상을 하려고 하고. 마사지를 가. 딱 알잖아, 느낌을. 아, 내가 원래 평균적으로 한 5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3분 안에 끝났다. 그러면 숏! 바로 그냥 숏으로 들어가. 야, 이거 오늘 좀 긴데? 아, 바로 롱이지. 그런 아, 촉으로다가 그런 뭔가 식으로. 나가셔야지. 아, 4대라는 게 문지영은 있는 좀 건데. 현실적으로 가네. 4대가 있는 거야, 4대가. 딱 그게 또 해가지고. 맞지, 형님. 이제 코인을 걸고 자야겠다. 딱 이제 가갖고, 룸살롱 싹 가갖고,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딱, 딱 하고, 딱딱딱 해갖고, 기준점 딱 해갖고 하라고. 그러면은 한번 금방 입금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 형님 2억 넣었어요. 1호 3, 4, 9일. 저게 하나당 1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형님. 그래서 저게 총 2억이고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돈은 8천만 먹어야겠죠, 형님. 아, 미안한데, 네네. 저기, 뭐야, 승리랑 로스컷을 6,000으로 잡자고. 아, 6천으로요, 형님. 일단 6,000을 일단 먹어놓고, 6천 먹은 다음에
그게 맞죠, 형님? 먹고 더 해도 되고. 그렇지, 그렇지. 크게 잡든가. 어차피 뭐, 이게 한방이라서 형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루틴을 가볼던가. 일단 형님, 우리가 말하는 사이에 일단 플레이어가 떴어요, 형님, 지금. 아직 배팅 안 했잖아, 우리. 왜, 배팅 안 했는데 이미 플레이어 줄이 한번 떴어요, 형님, 지금. 난 좀 상승을 좀 보여주네, 형님. 이게 형님,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코인의 지금 이 가격이 209.77로 돼 있잖아요, 형님. 이게 형님, 비트코인 지금 달러 시세 가격으로 2만 985달러라는 소리거든요, 형님.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건데 그 배팅을 잘 걸어야 돼, 형님. 롱에 걸 건지 숏에 걸 건지. 여기서 형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형님? 형은 내려갈 것 같아. 아, 내려갈 것 같다고, 형님. 저 앞에가 2.1이 찍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2.1 찍히지 않다. 바로, 그럼 바로 숏을 걸게요, 형님. 숏으로 가자고. 네. 자, 문지영 말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숏을 할게요. 200개니까 몇 개까지 잡히지? 270만 개까지 잡히거든요. 분할로 좀 갈게요, 그래도. 한 방에 다 사면 좀 그러니까. 세 번씩 33%로. 바로 가겠습니다. 되게 계속 빨간색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 건 상황이네. 아직 일단 사줘야 돼요, 형님. 지금 체결 중이거든요. 아, 누가 팔아야지 사는 건가, 저것도? 그죠. 제가 이제 여기다 매도 배팅을 할 때 누군가 저한테 체결을 해줘야 지금 일단 사줬어요, 형님. 거래소네. 네네. 거래소 느낌이죠, 형님. 자, 977에, 이제 일단 2만 970에 매도 한번 들어갔어요, 형님. 만약에 저게 앞자리가 9에서 8로 바뀌면 존나 이기고 있는 건가? 그죠. 8로 바뀌면 개이득이죠, 형님. 자, 8로 바뀌면 그때 도망갈게요, 형님. 짧게 가져갈 건지, 형님. 길게 가져갈 건지 그걸 또 봐야 되거든요. 일단 형이 시작을 적어놓고 올라가면 일단 문주영이 숏을 원했으니까 형이 얼마야? 지금 970인가? 지금 970, 85 이게 올라가고 있어 지금. 일단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반대로. 어? 씨발 전혀 올라가네? 그러면? 아 조금 올라가도 괜찮아요 형님. 이게 왜? 그 1분의 상황을 보지 말고 어?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야 2.1 됐다 이거. 아 여기서 내려가겠죠 형님. 나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내가 오늘 좀 내동매매로 갈게요. 손님 모셔가지고 지금 많이 손해 안 봤지? 지금 100만원 정도. 손해본 거 어디에 나와? 여기 마이너스 PNL 달러에요 여기. 저 내려오고 있어요 형님. 이거 하나당 13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달러당. 오케이 오케이 내려간다. 일단 뭐 한 방에 다 산 게 아니에요 형님. 그래서 올라가면은 우리가 숏을 한 번 더 치면 돼요 형님. 긴급한 상황이었을 때 숏을 한 번 더 치면 된다. 지금 뭐 그 큰 미동이 없는 거네. 25만원 네 지금 별로 큰 미동이 없어요. 그거 존나 내려갔다. 내려가야 돼요 존나게. 한 2만 500원까지만 되더라도 괜찮은 상황이네. 2만 500원이요? 그렇게까지 내려갈 확률이 크지가 않아요. 아. 이게 변동이 형님 100만 돼도 커요 형님. 100달러만 변동이 돼도. 아 일단 미안한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싹 박는 건 좀 좋은 상황은 아닌가? 아 지금 상황에 싹 박고 싶다. 이거 가능하죠 형님? 싹 박아버릴까요 형님? 일단 기다려봐. 갑자기 씨발 마이너스 이게 안전지대라 형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올라왔을 때 한번 우리 목숨을 좀 살릴 수 있게 안전장치네. 네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놨어요 형님. 그 안정장치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있어요. 야 이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숫자가 저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일단 문제형 말에 따랐습니다. 어렵다, 저도 여기서는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여기 좀 저항이 세거든요. 거기 지금 롱간 사람들이 많으려나 숏간 사람들이 많으려나 전체적으로? 야 저게 존나 처음 형이 코인 하는데도 존나 어려운 저점이 잘못 잡혔네. 2만 천 원을 되냐 2만 천 원이 내려가냐 저 차이인데. 그죠 그죠 그죠. 자 일단은 형님 비율이 지금 사이트 하나 열어보면은 롱이 좀 많네요 형님. 오 숏도 좀 센 쪽도 있고 아니다 비등비등한데 롱이 그래도 좀 더 많아요. 일단 이렇게 하자 알테야. 형이 지금 카드를 섞을 테니까 예예 원오바로 가자. 원오바요? 어 야 에이스다 언더다 이거는 무조건. 어? 에이스? 어 잠깐만 에이스가 존나 애매한데? 에이스는 높은 카드 아니에요 형님? 어떻게 에이스를 뽑았지? 어떻게 낮다고 봐야 되냐 높다고 봐야 되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에이스는 좋은 카드인데? 바카라에서는 이게 언더인데 블랙잭에서는 또 높고 야 에이스라 야 에이스가 근데 에이스는 형님 숫자로 따지면 1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형님 털리고 있네 100만원 털리고 있네 지금 거의 이제 지금 100만원 털리고 있어요 형님 아 괜찮아요 형님 내려갈 거예요 형님 2만 천 원이 되는 거 안 떨어지는 건데 이거 혹시나에 대한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놨어 알티야 네가 보기에는 올라갈 거 아니야 내려갈 거 아니야 아 여기서는 형님 한번 내려가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짧게 작게 먹고 버려버리는 거죠 형님 한 몇백씩 먹으면서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 100만 원이라도 먹으면은 몇백이라도 뭐 200, 300 이렇게 먹으면은 먹고 도망가고 오메? 야 좋됐다 야 좋됐다 이거 자 시청자님 문주영 반대로 가세요 오오 오오 좋됐다 이거 야 좋됐어 350만원 씨발 어? 오오
안 돼! 야, 씨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내 500만원. 야, 문준이 괜찮아, 아직. 아직 괜찮아, 형님. 아, 갑자기 왜 그러냐, 뭐, 내려와라. 시청자분들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나요? 아, 포기는 할 수 있죠, 형님. 일단은. 혹시 어제도 시청자분들 21,000원을 찍긴 찍었나요? 어제는 찍었었나? 어제는 못 찍었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 21,000원 찍다가 아까 한번 내려갔다가. 아니, 아직 이 정도면 형님, 평온 안수준이, 평온 안수준. 시작도 안 했어. 아, 죄송한데, 그 훈수 두지 마세요. 뭐, 빼라,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네? 아, 훈수가 있다. 그 훈수는 좀 죄송합니다. 예. 네. 저 소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형님. 아직 몰라요, 형님.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 이거 걸어놓고 자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 잘 수 있죠, 형님. 자는 사람도 많아요. 오! 야, 그럼 다. 내려온다. 문주 형. 내려가? 야, 여기서 샀어야 됐네. 100원에. 야, 200여다 걸어놨는데, 일단 100원에 샀어야 됐네. 어, 근데 이거 존나 마음이 불편하네. 이게 막 장난, 불안감이.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님, 물려있을 때 그 엄청난 그런 고통을 느껴요, 님. 자, 일단은 좀 내려가네요. 자, 21,000 뚫립니다. 아, 좋든. 아, 내려가는 좋은 거네. 야, 일단은 그렇지. 우리 본적 보고 있어요, 님. 오. 그렇지. 아, 깨지겠다, 이거. 내려가. 일단 깨진다, 내려가. 깨진다. 오. 오메? 오메? 야, 이거 지키려고 막 싸움을 엄청나게 해버리네. 오. 야, 나 이거 장난 아니구만. 안 되겠다. 형, 내일 갖고 있는 거 다 시계랑 다 팔고 이거 해야겠다, 한 번에. 한 번에 한다고, 형님? 시동 놓고 그냥 바로 한 번에 찍어야겠다. 변동 엄청 커요, 형님. 이게 답이었네. 이게 비트코인의 감정을 지금 살면서 처음 느낀 거야. 몇 년 동안 주위에서 자꾸 뭐 코인이 어찌고저찌고, 뭐 롱이 어찌고, 숏이 어찌고저찌고, 속으로 그랬거든. 뭐, 씨발,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감정을 처음 느꼈어. 아, 이제 느꼈어, 형님. 이런 거였구나. 이 바카라라든지, 에너지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뭔가 가져올 수 없는 감정들이 있네, 이게. 갬블러의 약간 좀 그런 5대5 갬블의 그런 거랑 좀 다르구만, 느낌이. 이게 잘하면은 뭐 돈 버는 거 시금치 먹지, 형님. 잘만 찍으면 형님 그냥 갔다 그냥 바카라도 플레이어 잘 찍고 뱅커 잘 찍으면 먹잖아, 형님. 우리가 지금 조작은 없잖아. 조작이요? 뭐 조작을 어떻게, 형님? 형이 뭐 10억을 건다고 해서 누군가가 뭐 조작을 핀다거나 이런 거 아, 못해. 이게 시가총이 너무 커가지고 몇백조예요, 몇백조. 형님 10억 때문에 형님,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의심이 많으니까 형은. 어? 아, 이러지 말자. 야, 너무 올라갔다, 이거. 앞에 숫자까지 바뀌겠다, 용이. 야, 이거 잠깐만,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네, 형님. 야, 롱을 갔으면 한참 먹고 있는 상황이네. 그쵸, 롱을 갔으면 반대로 이걸 먹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야, 아깝게 됐네. 문제와 반대로 깠어야 됐네. 야. 형, 일단 어떻게 이대로 가져갈까요, 형님? 아, 좆된 것 같다, 이거. 뭐 할 줄은 모르니까. 아. 그 감각이 바뀌면 되네, 형님. 올라오면 일단은 한 번 더 사볼게요, 형님. 아, 씨발, 첫 코인인데 왔다. 조졌네, 이거. 5대5인데. 어, 존나 많이 올라왔다. 야, 좆됐다. 앞에 바뀌겠다, 이거. 숫자. 오! 오! 야, 롱을 깠어야 했는데. 야, 좆됐다, 이거. 야, 좆됐어. 오! 안 된다. 살려주라. 야, 좆됐어. 아니,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거 진짜 세력이 방송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리 산지 단 20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하자마자.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50대 확률인데. 그러니까 코인 할 때 분명히 앞에 저 숫자가 왔다가 힘이 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네. 야, 벌써 마이너스 3만원이네. 야, 좆되네. 오, 야, 어떻게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오냐. 오! 야. 오! 아, 일단 사졌다. 뭘로 산 거야? 내려가는 거? 네, 내려가는 거 한 번 더 샀어, 형님. 야, 좆됐다, 씨발. 아, 씨발, 살려. 오! 내려가! 여기서 내려가면 된다. 오늘 좀 기도 메타 좀 할게요. 문주 형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청산당하면 이제 3일 동안 이제 번 돈 다 까먹는 거네요, 지금. 손절하거나 이러면. 아, 이거 알 수 없는 힘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플레이 포커처럼? 야 시청자분들 혹시나 이거 2만원대, 2만원대 진입 자체가 얼마 동안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이거? 내가 아, 형님 제가 상황을 딱 보여드리면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형님. 따지보면 69,000원 갔던 비트코인이 1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1,000원 온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야, 알티야, 미안한데 예. 이거 롱으로 바꿔야겠다, 이 느낌이. 아, 갑자기 형님. 코인이 너무 많이 내려갔다며. 맞죠, 많이 내려가긴 했죠. 아, 지금 얼마 손해지? 지금 600만 원 정도, 600, 700 정도 손해, 형님. 아, 롱으로 롱으로 바꿀까, 형님? 잠깐만. 아, 씨발. 좀만 기다려볼게, 형님.
일단 형님 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한번. 야 이거 롱으로 갔다가 갑자기 다 존나 내려가면 완전 맛이 가는 거네 사람이. 그죠. 형님이 바카라에서 지금 뱅커를 까는데 플레이어 나왔는데 아 이제 이번에 플레이어를 까야겠다. 플레이어 까는데 이제 또 뱅커 나올 수 있죠. 야 알테아 롱으로 가자 그냥. 아 롱으로 가자고 형님. 어. 오. 2만 3천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다 예상되네 지금. 자 롱으로 갑니다 롱으로. 잠깐 근데 형님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형님. 아 그래? 기다려봐 그러면. 지금 이미 좀 약한 것 같아요 형님. 본절을 치고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샀으니까. 야 이거 롱으로 까야 되나? 가자 롱으로 가자. 가자. 아 여기서 손절을? 아 이거 어? 나도 어지럽네. 어, 뭐야? 아 형님 아직 안 팔았어요 아직. 아 기다리면 내려갈 것 같기도 한데 형님. 좀만 기다려볼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도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네. 롱으로 가자 롱으로. 잠깐만 가자 하지 말아봐. 오. 어? 만약 350. 오 내려간다. 내려가. 제발. 좀만. 앞에 거 깨져. 100만 깨져 100. 오 형님 거의 다 왔어요 형님. 본절을 칠까요 일단? 본절 오면 일단 본절 칠까요? 오 잠깐만 본절이 새끼 너 다 뺐다 하는 거 보니 250. 오 270. 오 왔어. 야 왔다 진짜 왔다 이거. 인생 자리 왔다 이거. 이대로 비트코인 이제 뱅커로 쭉 내려가면은 맞아 있다. 내려가 뱅커만 떨어져라 뱅커만. 알테아 롱으로 가자 지금. 지금이요? 응 아닌가? 아 형님 하라는 대로 할게 형님. 마음이 일단 갈 때 같아가지고. 오 마이너스 190. 오 잠깐만. 야 일단 본적 왔는데 거의. 야 일단은 형님 코인을 좀 놔둬놔가지고 한 방에 안 산 게 이게 큰 도움이 됐어야지. 이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해 형님. 한 방에 까는 게 아니라. 오 왔어. 그대로 그냥 뱅커만 내려버려. 아 안 돼. 오오 아 씨발. 오 안 돼. 야 씨발 안 되는데. 야 일단 롱으로 가 지금 빨리. 안 돼. 지금? 롱. 오, 아닌 것 같은데 형님? 왔어. 오, 뭐야 씨발 내려온다. 아니 내려오라고 좀만. 단 20불. 아 20달러만. 어. 야 문주영 평단이랑 나의 평단에 지금 지지선 생겼어. 안 내려온다. 아니 좀만 내려오라고. 알케야 이거는 롱 가야 될 것 같다 느낌이. 진짜로요? 어 롱 가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롱 가야 되나? 아 이거 나도 진짜 머리가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느낌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저 앞에가 만약에 한 500원 되면 대박인가 오늘 롱 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 개씨 대박이죠 형님. 아 진짜로? 네 풀로 까면 대박 나는 거죠. 롱. 롱이요? 응 가자 롱. 에이 씨발 모르겠다. 자 팔고 롱 갑니다. 문주영 하라는 대로 할게요. 어? 어? 아씨 거의 반 팔았는데? 알았어? 아니 문주영 이거 맞아요? 아니 형님 롱 가라며요. 롱 깔라면 이거 팔아야 돼요. 잠깐만 아직 거래소 안 올렸지? 아, 반 정도 팔았어요, 형님. 아, 씨발. 아, 형님 때문에 저도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할지. 상황 판단이 안 되는데, 지금. 롱으로 가, 롱으로. 롱으로. 오케이. 아. 에이, 씨발, 모르겠다. 야, 롱 갑니다. 자, 롱 100만 개 깎게요, 바로. 저거 알테아 한 300원만 돼도 주나 괜찮은 건가? 앞에가? 아, 무조건이죠, 형님. 아, 일단은 형님 손해봤어요, 우리. 자, 롱으로 바꿉니다. 우리 얼마에 들어갔어? 인생 겁니다, 롱이. 얼마에 들어갔어, 우리 지금? 롱에? 지금 20, 아, 안 사줬다, 근데. 아씨 잠깐만 사주고 가야 되는데. 어? 우리 왜 플러스 돼 있지 지금? 롱 사갖고 플러스 된 건가? 조금밖에 안 사줬어요 근데. 쇼스는 손절 봤어요 지금. 우리 한 4,500만 원 잃었어요 형님. 아 뭐야 안 사줬는데 오르는데? 아 씨발 이거 시장가로 사야 되나? 그냥 살까요 형님? 그냥 사면 어떻게 사는 거야 그거는? 아 그냥 사면 좀 비싸게 사야 돼요. 떨어질 때 안 사고 그냥 사면은. 그냥 살게요 형님. 에라이 씨발 사버려 그냥. 올라가자 씨발 300원까지 가자. 어? 야 300원까지 가버리자. 그렇지 일단 사줬어. 150에 샀어요 형님. 140이에요 140. 140보다 올라야 돼요. 가자 출발하자 이제. 롱 열차 탑승했다. 오케이 왔어. 오 바로 왠지 가요 형님. 어 170. 오 이거 앞에 200원 되겠다. 요 형님. 뭐야 200원 됐어. 300원만 가자 300원. 오 왜냐면 형이 방송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방송 보시면 됩니다. 야 숏 걔는 그냥 냅뒀으면 걔 좆대. 야 윤주 형이 판단이 맞았다 이거. 진짜 존나 잘 팔았다. 나이스 판단. 이게 맞지. 아 왠지 오를 것 같더라고 느낌이. 코인이 많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난 코인 잘 모르잖아. 형님 팔고 싶은데 말하세요 형님.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형님? 오늘 이대로 다 담으면. 오! 오! 왔어! 왜? 야 씨발 설마 300원 찍는 거 아니야? 300원 찍었어. 야 씨발 도망갈까 형님? 아 못 팔았다. 어? 얼마 플러스니 지금? 600, 700. 야 이거 300원 팔았어야 되는데. 아 늦었다. 와 뭐야 다 떨어졌어. 야, 씨발,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야. 아, 존나 한번 올라갔다. 딱 내려갔네.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내려오냐. 아니, 문주영이랑 같이 생각해서 해야 돼가지고, 못 팔았다. 아니, 형님, 근데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냅더 가야 돼. 400까지 가지 않을까, 형님? 300으로 먹기에 좀 아깝잖아, 형님. 편하게 있자, 그냥 가만히, 알테야. 어쩔 수 없잖아, 형님. 네, 뭐 어쩔 수 없잖아, 형님.
이미 어, 플레이어 깠는데 장출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그치, 어쩔 수가. 여기서 일단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치. 조금밖에 손 안 맞지. 일단은 지금 팔면은 아까 잃은 거는 다 이절 지금 찾았거든요. 그래. 형님의 그 빠른 판단 덕에 그렇지. 왔어. 어. 야, 여기까지 먹어야 되나니? 어떻게 할까요? 좀만 더 봐요? 뭐 가만히 냅둬라 보셨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아, 오케이. 좀 더 냅둬 볼게요.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러다가 알텍 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 있잖아. 500원 가면은 그냥 야, 한 2000만 원 버는 거 형님. 조금만 좀 힘내봐라 롱아. 아, 진짜 제가 농담 아니고 시청자분들 돈만 있었으면 한 5억 정도 그냥 22K로 싹 박아보고 싶네요. 진짜 지금 촉이 왔어. 아, 촉이 왔어 형님? 아, 어, 더 넣어드릴까요 형님? 바로 가능합니다 형님. 일단 옆에 100억 정도 대기 중이거든요. 일단 오늘 뭐 처음이고 하니까 일단 얘들로 진행해. 알겠습니다 형님. 한강 가든지 한강뷰로 가든지 둘 중 하나 하면 되잖아요 형님. 한 방에 까버리고 리지 가금 좀 참으면 되죠 형님. 캐릭터 팔면은 몇 억 한다고. 오, 왔어. 진짜 왔다고. 이발 박았어야 돼. 야, 왔어. 오늘은 롱의 장이다 그냥. 다 지졌다 그냥. 받으려고 여기까지 차올라고 있었는데. 야, 지금 바로 박으려다 참았다. 진짜 농담 아니야. 문정 끼고 있는 시계 팔아서 박다가 싹 다 박아버리나니까 이거 지금 왔으니까. 어우, 씨발 그냥. 어우, 박았어야 되는데 이 초기. 야, 진짜. 제대로 걸린 건데 진짜로. 아, 10억 진짜 박으려다 참았다 진짜 씨발. 아, 그래도 300원에서 좀 많이 버팅길라 그러네. 자, 여기는 온 거 같은데 진짜로 300원 뚫면은 진짜. 야, 300원에서 계속 떨어지네. 몇 번이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가? 한 세 번이가 다 떨어져 버리네. 야, 마치 플레이 보고 8천만 골드에서 오링 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힘. 300원에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네 지금 계속. 야 300원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거 다 오르는 거였는데. 300원 때 몇 번 내려갔다면 뚫는다는 걸 의미하거든 사실. 네, 또 300원 가면 뚫을 수 있죠. 그러면은 떡상이야 떡상. 210원 220원 때 그때 추면으로 들어가보자. 문주 형이 좀 이해 속도 빠르네 형님. 형 정확하게 멘트 하는데 네. 죽으면 딱 1억 죽으려니까 예, 예. 200원 때 초반 때 1억 추가 매수해. 너 5천에 형 5천. 아 이거 더 사라고 형님. 아, 무조건 200원에 이건 무조건 넣는 거야. 일단 내려가면은 210원, 220원대. 아, 여기서 추면하라고 했니? 왜냐면 아까도 계속 세네 번 정도 하다가 뚫어버리더라고 아예.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은 한두 번 정도 올라가면 뚫는다는 소리거든. 나 내려오면 좀 사볼게요 형님 사실 하니까. 자, 문제형 오도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뚫겠다. 촉이 진짜 제대로 왔다. 내려갈 길이 아예 안 보인다. 아, 내려갈 길이 안 보인다고 했니? 아예 안 보여 아예. 자, 일단 조금 추면 들어갈 건데 여기서 조금씩 추면 해볼게요. 진짜로 내려갈 길이 아예 안 보인다 이거는. 아무리 내려갈 길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사람. 추면 됐나? 아니 조금씩 사지 보면 좋겠는데. 조금 사졌어요. 20만 개 다 샀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그냥 진짜 빌게이츠 맨키로 갔다가 그냥 돈이 쭉쭉 올라갈 곳이 있는 사람. 내려갈 길이 전혀 안 보이거든 타짜의 촉으로 봤을 때는. 타짜의 촉으로 응? 봤을 때 오늘은 플레이어다 형님 말로 따지면 무조건 이제 불금에 갔다가 싹 가갖고 템플 한번 싹 가갖고 어? 싹 갔다 싹 하고 마시고 부르고 치고 딱 하고 딱 새벽에 딱 봤는데 코인 딱 23,000원 23,000원 행복한 웃음 속에서 딱 달러에 달러 여기 원이 아니라 23,000원 23K 딱 갔다 싹 23K 해갖고 어떤 느낌 알지? 어? 싹 갔다 해가지고 딱 느낌 나오는 거지. 불금 딱 주말 해피 딱 주말 딱 보내고 어? 싹 갔다 딱 답이 나오잖아. 자 무수성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온다니까. 이게 지금 딱 보니까 300원대 넘어가면은 그냥 쭉쭉 올라갈 것 같아. 500원까지는 그냥 무리 없이. 당연히 형님. 그... 어? 어쩔 수 없어요. 300원만 뚫으면 돼. 300원만 뚫면은 그냥 나와서 500원까지는 그냥 기본이야. 기다리고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웬만하면은 코인을 갖다가 어디 가라 말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방금 제가 말한 레파토리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예, 네. 마담 전화해갖고 딱 술 세팅해놓으라 그래. 갔는데 이제 좆밥 맨키로 갔다가 저 골든블루 17 다이아몬드 이런 거 먹어가지고 다 바로 내려가. 야, 여기서 문주형 말대로 시원하게 사보겠습니다. 어? 야, 왜 이렇게 내려가냐 갑자기? 괜찮아 형님. 상승을 하려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 오! 야 잠깐만. 오! 상승을 위한 단기 하락일 뿐이다. 오! 우리에게는 22K가 달려있다. 야, 아까 300원을 팔았어야 됐나? 지금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 아 지금 본전이야 본전. 괜찮아 형님. 다시 오를 거예요. 익절의 중요성을 이제 처음 배웠습니다. 이걸 하나씩 배우고 나는 처음 하는 거잖아 이거를. 이게 맞죠 혹시 맞네. 반을 정리를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익절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 형님. 그러니까 이제 형은 처음 배운 거지 이제. 야 플러스가 돼 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랑 왔다 갔다 하고 있네 벌써. 또 아까 분명히 손해도 많이 봤는데. 야 여기 본전까지 내려왔다고? 오. 야 설마 이거 21,000원 구간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설마 형님. 야 벌써 우리 지금 한 1,000만 원 잃은 건가? 지금 거의 1,000만 원 정도 형님. 와 족밥이네 이게 코인이. 와 돈 1,000만 원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날아간다 하늘나라로.
하수구통에 돈 따봐 5만원짜리 딱 묶음 1000만원 묶음 그냥 넣었구만. 아니 아까 그 쇼셰크 걸어갔다가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졌네 병신같은 게임이. 이것도 로직 있나요 형님? 야 씨발 지나가다가 하수구 맨홀 뚜껑에다가 현금 돈 따발 1000만원 그냥 넣었네. 물 존나 흐르고 있는데. 아 열린다 열려. 자 일단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살려줄 롱 세력들이 오고 있어요 형님. 아 안된다 좀 내봐라. 온 거 같은데 진짜로? 오! 오! 왔어! 얼만데? 오메! 1000만원 플러스! 진짜 왔다! 1000만원? 야 왔다 진짜. 오래 기다렸다 진짜. 메로나다 메로나. 야 이번에 300 뚫으면 진짜 날라간다 진짜로. 야 이번에 진짜 농담 아니고 이번에 진짜 이거 상상치도 않다 진짜로. 문주영 왔어요 진짜 우리. 지금 출면을 갔다가 5억 더 박아야 되나?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사랑, 이미 사랑권 샀어요, 네? 형님. 기다림밖에 없어요, 네. 진짜 온 것 같아요, 형님. 이거 느낌 왔어요, 지금. 참았다, 참았다. 코인 5년 진짜. 차로서 느낌 왔어요,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렸다. 이게 숏을 딱 꼬셔주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딱 꼬신 다음에 숏을 다 죽여버리는 딱 그 무빙. 한 번 더 만약에 저 색깔로 갔다 나를 빡치게 하면 바로 그냥 5억이고 뭐고 다 박는다, 어?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신학원부터 시작해갖고 러시아 것들이 존나 많으니까. 어 코인 5억 그리고 저기 뭐야 2짜리 신한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왔다니까. 어 야, 빨간색 저 보고 싶지가 않다. 예? 그만 내려가자 이제. 이것만 뚫면 날라간다 진짜로. 저항 뚫고 진짜로 왔다. 야 11,000불 어? 1,300 제발 300만 뚫어. 아 씨발 왜 이렇게 300을 못 뚫는 거야. 야 씨발 씨발 진짜 저기도 뭘 박아놓은 거야 대체. 야 올라가면 끝나는 거야 이 게임은. 300 제발 뚫어 여기서 할 수 있어. 로시 뚫었어 왔어. 오케이! 뭐? 일단 300 뚫었다. 왔다. 여기서 지탱, 지지 해주고, 가자. 정확한 리딩이다. 진짜 왔다. 씨발, 5억을 박았었어야 했네. 그걸 못 박네. 신의 하주네. 진짜 왔다, 이거. 자, 300, 500까지 가자. 아! 왔어! 아! 오케이! 야, 2,000만 원인데, 형님? 어? 2,000만 원 먹고 있거든, 형님? 거의 2,000만 원? 아, 1,700, 1,800. 30억 아까 땡겨갖고 박았어야 했는데, 존나 아깝네. 야, 2,000만 원 먹고 있는데, 일단. 내가 말했지 여러분들 300원 뚫는다고. 어? 300원 뚫어가지고 더 갈 수 바로 롱으로 갔잖아. 충분히 갈 수 있어. 지금 쇼 갔으면 그냥 인생 그냥 여러분들 드로잉 데드예요. 그냥 바로 방종했죠 형님. 아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아 또 300원 개 뚫어 맞네 계속. 아 어? 올라왔대. 근데 야, 이번에는 좀 300원에서 좀 버티는 느낌인데 400까지 갈 것 같은데요. 아 또 내려온다. 아, 또 300 한번 뚫었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네, 이제 상승의 가능성이 엄청 높죠, 형님. 근데 300이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또, 알토도 알다시피 이게 또, 한번 주면 또 계속 주거나, 아, 알잖아, 어떤 느낌이지. 어, 준다는 게 알잖아, 여러분들 다. 어? 원래 또 성인 아, 방송인데. 그건... 원래 한 번만 딱 이렇게 알잖아. 그래서 그러냐, 뭐, 아, 또 이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 뭐, 정상. 어? 뭐, 아, 또 내려가네. 아, 또 300에서 또 막히네. 씨발, 또 열받게 하네. 야, 아,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다. 3에 갔다가 막, 어? 아니, 300원 뚫었으면 거기서 쭉쭉 가야지. 왜 자꾸 내려오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촉으로 봤을 때, 하여튼 말대로 300원 뚫었으면 쭉쭉 올라가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 안 올라가 버리네. 야, 진짜 저기서 뭘 해놓은 거야, 여기다가. 오마이. 문제 온 것 같아, 진짜로. 야, 존나 많이 올라왔다. 왔다, 씨. 빨리 왔다, 오늘. 백화점 갈 준비하죠, 형님. 걸렸어. 이 정도는 백화점으로 좀 힘들고. 아니죠, 형님. 우리는 500 이미 마다했잖아요. 아, 팔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여기서 숏 까시면 됩니다, 지금. 문주영한테 팔라고 하고 싶다. 지금 숏을 까면 돼요, 지금. 지금 당장 숏을 까세요. 자, 오늘은 뭐,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시청자분들에게 치킨 한 100마리 정도 나눠드리고, 100마리면 200만원이잖아. 예, 네, 엄마 아... 용돈 주고, 이걸로 마감할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강남에 가봐야 돼. 가야 된다고, 형님. 아, 알타 어디 간지 알잖아. 알타 어디 간지 알잖아. 아, 네네. 정리를 할까요, 그럼, 형님? 잠깐만. 아, 뭐야, 왜 또 떨어져? 아 씨발 이게 정리 타임에 엄마까지 전화를 해놨더만 이게 왜 가격이 왜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아니 잠깐만. 야 씨발 뭐냐 이거? 얼마지 지금? 아까 마이너스 난 거랑 하면은? 대충? 지금 플러스가 얼마야? 지금 한 플러스 한 1,000만 원? 그럼 둘이 둘 당 500 정도. 아까 그 마이너스 난 것까지 해갖고? 네네 두 당 500 정도 돼요. 아 그만하자 할테야. 어? 그만이요? 정리할게요 형님.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치킨 100마리면 200만원이니까 엄마 300만원 주면은 누나 하루도 뭐 알차게 보냈다고 해야지. 그 알티야 미안한데 그 너도 이제 그 너가 치킨 100만 원 하고 형이 100만 원 해갖고 시청자분 나눠주면 괜찮아.
시청자분도 제가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만약에 해가지고 10억 걸었으면 5천만 원 번 건가요? 많이 알 테야? 아, 근데 이거 씨발 중독되면 안 되는데 좆됐네 이거. 아, 쥐약을 갖다 잘못 처먹은 것 같다 이거 느낌이. 어? 어, 팔려. 어? 절대 혼자 하지 말라고요. 자, 일단 다 팔았으니. 오! 어! 아! 아, 치가 올라왔어? 이빨 올라왔어? 아! 어! 야, 씨발, 10분만 기다렸으면. 야, 어쩐지 존나 올라갈 때가. 야, 어쩐지 존, 야, 씨발! 아! 문지 형, 좀만 참지. 야, 알타 형이 말했지. 300원대 고점 뚫으면 500원까지 무조건 간다고. 그게 맞아. 아니, 그러니까 형님 왜 팔라 그랬어요? 좀만 기다리지. 아, 형이 그거 가봐야 되니까 또, 강남에. 아, 또 내려갔네. 아, 내려가네, 형이. 뭐 어쩔 수 없죠, 형님. 언제나 입장을 못하는 거는 형님 1200만원 수익 났네요. 1200만원? 네네. 그러면은. 예, 형님. 우리가 또, 너 100만원이나 형 100만원이나 해갖고 치킨 한번 날아드리고, 500만원씩 가자고. 그게 맞잖아. 알겠습니다, 형님.